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절로 봉독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과 라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두 가지 혈통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고 아담의 7대손 라멕이 있어요. 왜 두 가지 혈통이 흘러나갔느냐 하면은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두 가지 혈통이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7대손 에녹과 라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이 있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덜에서 쳐 죽였어요. 첫 아들이 살인자 가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셨는데 셋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은 세 번째 난 아들이라고 셋이 아니고 셋이란 이름의 아들을 주셨어요. 셋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가인이 죽고 없으니까 그 대수 따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셋부터 따져야죠. 아벨 대신에 셋. 셋은 에노스를 넣고 에노스는 게난을 넣고 게난은 말랄레를 넣고 말랄레는 야렛을 넣고 야렛은 에녹을 넣고 에녹의 7대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맏아들은 가인이 또 7대 가인이 또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두야일을 낳고 모두야일은 모두사일을 낳고 모두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7대 품격. 동생을 죽인 가인의 7대 아담으로부터 7대입니다. 7대.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아벨 대신에 나온 셋이란 아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진 7대 다 같은 7대인데 그 7대의 열매를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 다 같은 7대인데 하늘과 땅 차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를 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겁을 나서 가인을 죽인 사람이 없죠. 7배를 벌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인의 살인자의 대수가 7대를 이어지는 동안 가인은 롯 땅에 가서 여자를 얻어서 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도야일을 낳고 모도야일은 모도사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대에 가서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을 때 라멕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라면은 나를 만약에 죽이거나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살인자 가인을 왜 하나님이 보호를 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하였고, 또 그 살인자의 7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는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왜 이 살인자 가인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죠. 씨앗을 싹 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칠대 손에 관한 그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다 같은 자식이지만은 아들 하나는 장관이 되고 또 다 같은 자식 아들 하나는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신데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고. 왜 그 시종자가 두 개 시종자가 생겼느냐고. 시종자가 생겼느냐고. 창세기 5장 24절로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담의 칠대 손 에녹입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데려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나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론가는 들고 가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앞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로 보시겠어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으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 에녹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동행했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 행하신 그 이적이 책으로 만약에 써서 쌓는다면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거든요. 3년 만에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봅니다. 예수의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예수의 한 일을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행한 것이 그 책으로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그 책을 쌓아두기에 부족할 정도다. 세상 땅이 부족할 정도다.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러면 에녹은 3년이 아니고 300년, 그러니 30배나 더 하나님과 동의했는데,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은 기사인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어. 다 축소해버렸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 창세기 기록은 아주 극소하게 축소된 내용이라고 밖에 못 봅니다. 300년 동안 행한 예수와 하나님이 동행했다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지기도 일어나고 됐을 텐데, 하나도 기록이 없는 것은 다 축소해서 기록이에요. 성경이 뭐 300분의 1이 아니라 3만 분의 1로 축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에녹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죽음에서 여러분을 옮겨서 죽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옮겨줄 수가 있다. 이게 종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지가 불에 던지거나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가 사과나무면 사과고, 열매가 배나무면 배고, 열매가 감이면 감나무입니다. 열매가 다 같은 감이라도 보통 감보다 몇 배나 크면 대봉 감이고, 작으면 소봉 감이고, 더 작으면 개암나무 아니야. 대철 많은 건 개암나무거든. 다 같은 감이라도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러면 에녹의 열매를 보고 가인의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몇 세를 살았냐 하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7절을 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향수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을 향수라 그래요. 그냥 969세를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969세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누구 아들이요? 에녹의 아들이요. 그러면 이 에녹은 그 아들을 그만큼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에녹은 하나님이 300년 됐을 때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안 데려갔으면 에녹이 뭐 천년을 살았을런지 몇 년 살았을지 모른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을 칠 때는 어떠냐? 라멕은 어떤 자인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여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아와가 하와가 한 말이야 여호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했으면은 이 아내는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나의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남편하고 잠자서 아들을 낳았으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난 아담이라고 하와라고 부르기도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했으면은 좋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나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좋은 아들을 낳아야죠. 그런데 난 아들이 살인자 가인을 낳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해놓고 살인자 가인을 낳았어. 그렇다면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낳는다고 했는데 열매가 살인자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지. 간부의 아들이다 그랬지.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가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요. 알지 못했는데 아 성경에 써놨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에 뭐라고 써놨느냐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정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저는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식을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면 아담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건 거짓말한 거예요. 씨앗 속임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따라서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랬잖아요. 이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공동으로 성경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원문을 번역한 건데 가인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해놓고 실상은 누구하고 덕남했느냐 하면 악마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악마의 씨야. 마귀 씨에서 나온 자가 가인이었어. 그러면 살인했더라. 그 씨앗을 보면 안 돼. 씨앗을 보면, 열매를 보면. 다 같은 감나무줄알았더니 감하고 맛이 똑같은 계암이라고 있는데, 요 계암은 크기가 아주 큰 나무를 해야지 대충을 말해요. 근데 그 안에 감씨가 똑같은 씨가요. 똑같은 씨가 여섯 개나 들어있어요. 그 안에 감씨가 여섯 개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뭐요? 90%가 씨로만 들어있는 거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게 계암나무라고 그래요. 계암나무. 시골에서 계암나무 봤을 거예요. 맛도 감하고 똑같고, 씨도 감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감씨하고 계암씨하고는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맛을 보고는 모르고, 맛은 똑같으니까 맛은 보고 모르고. 그래서,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하거든. 그럼 악마와 하와가, 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에는 아담의 아들인 줄 알고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다 커서 성장해서 동생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고 자기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었다고 매를 맞으니까 악마의 본성이 넘어서 덜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을 칼로 쳐 죽여버렸어. 처다들이 살인자의 아들을 놓은 거지. 그래서 7배의 벌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가인이 말을 했어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죽음을 면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아라 하니까 겁이 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고 가인은 노땅에 가서 여자를 얻어가죠. 아주 행복하게 7대의 손자를 박으면서 7대의 손자를 박으면서 성을 쌓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그렇게 보여주느냐. 그 악한 자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선한 자의 역사가 연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자가 악한 자가 없다면 자기가 선한지 착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악에도 이기고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 악한 자를 겸손 둔 겁니다. 악한 자가 없다면은 이 아들이 바르게 성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한 아들이. 그래서 악을 이겨가면서 성장한 아들이 돼야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인에 대해서 이런 벌을 줬는데 가인의 칠대손 라멕이 여자를 둘 얻었어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라는 여자예요. 얻었는데 그 여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 지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라멕이 아담의 칠대손은 라멕이. 이 라멕은 누구냐 하면은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담을 빼내면 육대손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창상이라는 것은 나는 이게 말씀이 창에 찔려서 받은 상처인 줄 알았더니 이 창상이라는 창자가 그 창이라는 창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 상처받은 그 날카로운 칼날 같은데 상처받은 거예요.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에 찔렸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왜 소년을 왜 죽였느냐고죠. 남백이 자기가 상한 그 창상을 내서 소년을 죽였다는 거냐. 뭐라 그랬어요. 남백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창상을 위해서 칼에서 몸에 조금 칼에 걸려서 끌키고 이상했는데 77배를 더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 죽여버렸다고 소년. 이 소년이 자기 아내와 간통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라멕은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소년과 다투어서 이 라멕은 소년의 손에 상처만 입고 말하는데 그 상처 입었다는 것을 77배를 더하려고 죽이려고 할 겁니까? 소년을 죽여버렸다. 죽이고 나의 상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니라. 그래 죽여놓고 라멕을 위해서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렸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시가로, 시가라는 것은 시로 지은 노래예요. 시로 지은 노래로 노래를 시가라 그러는데, 처음 성경에 처음 나타난 이 시가가, 시로 지은 노래가, 중얼 그린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예요. 살인자의 노래. 우리나라 그 시가 중에서 백두산석은 마도지니요 두만강수는 어마 뭐랄까, 백두산석은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에 물을 먹여서 없애겠다. 이 남미 장군의 시인데 이 시를 그래 부르잖아요. 그 시를 잘못 지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남아 22평국이면 남아가 20살이 돼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후세 누가 날 보고 대장부로 하겠느냐, 이런 글을 전하는데,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동안에 글자를 한자를 바꿨어요. 남아 22평국을 남아 22덕국, 남아가 20살이 돼서 어들덕자 나라를 하나 얻지 못하면 후세 누가 날 보고 대장부로 하겠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역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여버렸어. 이 글자 한자가 사람 죽인 거예요. 바꿔서 임금한테 가서 군사에 죽인 거예요. 그런 글을 시성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시가라고 해요.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가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가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대. 이 시간은 이 라멕이 부르는 시간은 이 문장을 따라 노래하는 시간은 살인자의 시간이에요. 살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설정이 있는 일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시가로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멕의 아들들에게 말을 한다. 아다와 신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게 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아 죽으리라 하고 막 노래를 부르던 시가, 시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라멕이.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릴 것이다. 가인을 해친 사람이 일곱 갑줄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사람은 이런 일곱 번의 갑줄로 보복을 받으리라. 이런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라멕의 노래는 성경 속에 최초의 시가로서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하나 깨달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시로 여기고 한 자리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어떤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죽음을 면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은 아담의 칠대 손인데 하나는 살인자요. 다 같은 아담의 칠대 손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육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온가 데려가셨어요.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합니다만은 성경에 에녹이 승천했던 규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어디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 변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교육받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환란의 심판대가 올 때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두 남자가 밭에서 서로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해서 다 100%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가인의 종자, 가인의 피를 받은 자는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 종말이 7대에 가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손은 7대에 가서 끊어져 버렸어요. 대가 닦아놓고 누가 나는지 모르고 흩어지고 어떻게 된 줄 알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가인 살인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마태복음 23장 33절로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를 보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 종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흩어졌어요.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이 에녹은 대를 잇고 이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손을 잇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42대수로 예수와 탄생하게 된 것.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과 같은 영생의 날이 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종자, 마귀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에게 조금만 해치는 일이 있으면 7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악한 말을 한 자들은 천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요 에녹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자들로서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